가볍게질까요? 대단하군요. 네. 자, 이제 4세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육셀과 오태준 선수입니다. 4세트 만약에 육셀 선수가 오태준 선수에게 내주게 된다면 이제 승부치기로 돌입할 수밖에 없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육셀 선수가 지금 선택을 좀 바꾼 느낌이에요. 오히려 지금 뒤돌려치기 형태로 보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육세 선수의 정말 노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올라오면서 득점. 왜냐면 아까 전에는 앞돌리기로 구사를 했었죠. 예. 네, 지금은 본인 컨디션이 좀 섬세한 플레이가 좀 안 된다 싶으니까 선택을 바꿨잖아요. 똑같은 공인데도 좀 더 시원한 샷으로 네. 구사를 했죠.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시원시원하게 공격하죠. 그렇네요. 지금 앞쪽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길게 빠졌어요. 그 예. 시원함 때문에. 아, 그래도 일단은 뭐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코너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빠졌다는 것 뿐이지 저 시원함이 안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모두 가져갔던 육세일 선수였는데요. 3세트 오태준 선수에게 내주면서 살짝 꼬였습니다. 후반으로 갔을 때 이 집중력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제가 육세 선수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1세트 정말 잘해놓고 2세트까지도 괜찮고 하다가 후반 가서 되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세트 정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육세 선수고요. 오태준 선수 실패했습니다. 네, 오태준 선수가 이 공격을 득점을 해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공격이 실패를 하면서 육세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이 공이 왁 섰거든요. 네. 빗겨치기. 네, 좋습니다. 건드리면서 득점. 두 점차. 자, 회전력을 빼주고 깊게 밀어넣는 듯한 느낌보다는 그냥 가볍게 툭 치는 느낌으로 갔어요. 예. 살짝 건드리면서 스코어보드를 2-0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공격인데요. 투 쿠션. 자, 지금 배치는 물론 이렇게 시원하게 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만 육세 선수의 좀 섬세한 공격도 좀 필요했던 공격일 것 같아요. 이게 투 쿠션에서 반발이 저렇게 일어나면 옆으로 각도가 누워주질 못하거든요. 아, 네. 네. 오태준 선수의 차례입니다. 횡단으로 노릴지. 지금 오태준 선수도 횡단이 아니에요. 옆쪽으로 퍼트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네, 아까 보여줬던 컨트롤이죠. 네. 내려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죽여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공 효과를 완벽하게 죽여놓은 거예요. 지금 회전력도 거의 없이 그냥 무회전성에서 각도를 만들어주는 당점도 많이 낮지 않고요. 정말 멋진 컨트롤인데 두 번 다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세트는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드란 육셀입니다. 배치 어렵습니다. 계속 배팅을 많이 주는 공격을 가고 있는데 예. 공타 지금 한 세 번 정도 실패를 했죠. 예. 네. 표정이 좀 좋지 않아지고 그렇네요. 있어요. 예. 네. 짧아지면서 멈춰있던 빨간 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 찬스볼이 왔습니다. 뒤돌려치기가 각도가 좋은 상황이에요. 두께를 평범하게 자, 내려오면서 득점. 네, 두께를 평범하게 썼을 때 지금처럼 포지션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
4세트 자신의 첫 득점 신고하고 있는 오태준입니다. 네, 이적구가 조금 잘못 맞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면으로 너무 맞으면서 지금 두 공이 약간 배치가 안 좋게 섰지만 1적구 컨트롤은 정말 잘했거든요. 아, 지금 저 안쪽 공간. 아, 이것 자 이건 정말 불운입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느린 그림. 컨트롤 정말 잘했고. 아, 이게 또 안 들어가는군요. 아,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오태준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육세 선수 또 한번 배팅을 사용하나요? 비켜치기 짧게 해요. 여기서 키스가 빠졌고요. 아, 키스 빠졌고요. 네, 좋아요. 득점 성공합니다. 양 선수 모두 지금 이 분위기를 좀 깨고 네. 더 많은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도 큐 끝을 살짝 들어올려주는 저런 컨트롤들. 아, 정말 저런 섬세한 컨트롤이 멋지네요. 네. 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갑니다. 좋습니다. 연결시킵니다. 두 점 연속 가져가면서 이제 4대 1. 자, 지금도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죠. 자, 입사 반사각을 이용한 더블 쿠션을 충분히 구사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같은 테이블에서는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공이 그 부담감이 있어요. 부드럽게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리죠.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속도에서 원래 공을 치기가 제일 편한 배치인데도 이 속도에서 이렇게 공이 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공의 각도가. 네. 네. 지금 입사 반사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각도를 형성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육세 입장에선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원뱅크 갑니다. 원뱅크 시도. 자, 회전이 살아주나요? 아, 예. 회전이 살아 있지 않았습니다. 네. 여전히 4대 1의 스코어. 조금 얇게 맞았어요. 풀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태준 선수 입장 본인 입장에서 더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각도가 점점 키스가 나왔고요. 키스가 났어요. 이거 행운의 득점이 타고 올라가면 자, 천천히 가는데요. 아, 득점이 안 됐어요. 건네지 못합니다. 네. 점점 더 이 육세 선수의 표정도 지금 상기되고 있거든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육세 선수가 밤 경기보다는 낮 경기를 잘하고 예. 3세트, 4세트보다는 1, 2세트를 잘하거든요. 네. 네. 자, 과연 육세 선수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오태준의 차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3뱅크 성공. 단숨에 한 점 차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뱅크샷으로 좀 풀어 나가는 그림이 오늘 많은 오태준 선수고요. 네. 지금 배치 이제 오태준 선수의 특기 공이죠. 분리각을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공이었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동점 4대 4의 스코어. 다음 배치가 좀 아쉽게 섰는데요.
많이 낮은 당점보다는 약간의 굴곡이 생길 수 있는 당점을 쓴 것 같아요. 아. 네. 아, 쉽지 않은 배치. 네, 지금 배치는 섰습니다. 네, 되돌아오기를 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배치거든요. 아, 이거를 횡단 느낌의 뱅크샷으로 갑니다. 네. 저 사이 공간 투뱅크로 마치겠다는 얘긴데요. 아, 예. 네. 쿠션. 동점까지 만들어 놓고 돌아서고 있는 오태준입니다. 빨간 공을 먼저 노린 거죠. 빨간 공 맞고 장쿠션 맞고 그렇죠, 노란 네. 공. 3뱅크 샷을 노려봤었는데 자, 이 배치는 또 직접 가는 3뱅크를 선택을 안 하네요. 아까 전에 이제 긴 각도로 보내는 3뱅크를 선택 안 하고 짧은 각을 선택을 했는데 3뱅크 샷. 자, 지금 네, 이 배치 실패.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장단장 3뱅크가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긴 하거든요. 각도를 길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낼 때는 저 빨간 공이 맞았을 때 각도가 좀 끌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길게 많이 구사를 해요. 네. 지금 배치는 반대쪽으로 직접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자, 되돌아옵니다. 득점. 그리고 역전 성공시키는 오태준입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오태준 선수고요. 아, 멈춰 있는 지금 아드난 육세입니다. 네. 지금 육세 선수가 너무 안 좋아졌고 이게 예. 또 이제 오태준 선수에게 찬스죠. 네, 이 찬스를 또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태준 선수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오태준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을 눈에 담고 있고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아드란 육세 선수입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 오태준 선수의 공격 찬스입니다. 네,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컨트롤이에요. 얇게 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돌리기 아 지금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회전력을 지금 3팁, 그러니까 맥시멈 당점을 다 안 준 듯한 느낌이에요. 공이 진행하는 걸 보면은 아 좋습니다.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당겨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지금 뱅크샷 조준합니다. 아 아니군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득점. 저도 이제 그런 착각이 몇 번 있을 수 있는 게 네. 왼손 잡이들이 좀 허공을 노리는 듯한 느낌이 그렇네요. 들죠. 네.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회전력을 빼고 뒤돌려치기 잘 쳤고요.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도 잘했습니다. 네. 옆돌리기 또 이어집니다. 옆돌리기 시도 오태준 이거 좀 짧게 진행돼요. 네. 자세가 조금 불편했었죠. 하지만 넉점차 리드 저렇게 밑에 노란 공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렇게 큐선이 들려 있으면 커브가 나서 일적구가 얇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지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커브 때문에 얇게 맞은 것 같아요. 일적구가. 비껴치기 괜찮은 배치예요. 득점. 네. 1세트 때의 육셀 선수의 힘 배합과 되게 다르죠. 1세트 때는 정말로 섬세한 공격 그리고 속도 배합이 정말 섬세하게 이루어졌다 치면 지금 예. 지금 세트에서는 좀 시원시원하게 속도도 좀 써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 네.
회전력을 충분히 살려줘야 돼요. 지금 배치도 안쪽으로 넣었고 좋습니다. 곧바로 연속 득점 8대6. 아, 아 네. 정말 높네요. 그런데요. 네. 손목에 스냅을 많이 사용했단 얘기예요. 침착하게. 자, 배치가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배치거든요. 네. 키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은. 아 이거 세워치기로 갔습니다. 길게 갑니다. 아 득점. 좋습니다. 아 정말 섬세한 깔끔한 샷이 나왔습니다. 네, 역회전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줬는데 역회전 작용을 거의 안 되게끔 했어요. 예. 원쿠션에서만 딱 역회전이 받아주고 아 약간 아, 인사를 하는군요. 그렇네요. 네. 본인 생각한 것보다 좀 역회전이 좀 덜 먹고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뒤돌리기 시도. 어 지금도 각도가 좀 퍼져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지금 배치는 아 본인도 좀 되게 아쉬워하죠. 첫 스타트가 두께가 좀 두껍게 맞고 진행했어요. 네. 6셀의 뒤돌리기는 그대로 빗나갔습니다.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직접 건드립니다. 다시 도망가고 있는 오태준 선수고요. 스코어 9대7.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셋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배치 상황에서 뒤에 공이 보이긴 보일 것 같거든요. 예. 네. 네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뒤돌려치기를 직접 치는 데 있어서 키스를 어느 쪽으로 뺄지 그걸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뒤돌려치기를 길게 치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다시. 어, 지금 빨간 공을 선택하는군요. 뒤에 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빨간 공도 괜찮습니다. 대회전 형태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짧아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아, 좀 짧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옆으로 지나갑니다. 자, 도란 공이 안 보였을까요? 화면상으로는 보여지게 느꼈는데 네. 이게 또 실전에 딱 서봐야 알거든요. 노란 공 앞쪽에서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6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죠. 예. 네, 짧은 각도. 1점. 다가서면서 득점. 네, 좋습니다. 한 점 차. 자, 침착하게. 따라가고 있는 6셀 선수고요. 자, 근데 진짜 배치 칠 거 없게 섰습니다. 예. 빨간 공을 치기에 브릿지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흰 공과도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저 브릿지 상태로 치나요? 빨간 공을 선택했습니다. 자, 안쪽. 와. 득점. 그리고 동점. 멋집니다. 네. 아. 자, 지금 오태준 선수도 초코로 큐를 치면서 잘 쳤다는 표현을 해주죠. 예. 아, 저 브릿지 상태로 저 공을 맞춰냅니다. 브릿지가 좋은 상황에서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멋지게 쳤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다시 균형을 맞추는 아드난 육셀입니다. 스코어 9-9. 자, 지금은 또 반대로 섬세한 공격이 필요해요. 타고 올라옵니다. 아, 지금도 멋집니다. 3연속 득점 아드난 육세. 지금도 약간의 역회전 느낌을 주고 들어갔죠. 아, 그러니까 저런 당점들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당점의 효과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당점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하단 당점도 많이 안 주고 공을 분리시키고, 네, 지금처럼 두께를 편하게 쓰고 각도를 형성하고. 아, 근데 공이 빨간 공이 아예 붙어버렸어요. 그렇네요. 자, 지금도 회전을 좀 덜 줬어요. 예. 일자로 쭉 타고 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회전력이 조금 많았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일자로 쭉 내려오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동시에 아쉬움을 한번 토로해봤던 육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오태준의 차례. 자, 시원한 공격 한번 또 하고 나면은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오태준 선수. 자, 횡단 갑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10-10 동점. 아주 시원하게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멋진 득점을 했고 지금 배치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오른손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예. 자, 당점을 조금 낮추고 각도를 길게 뽑아내야 됩니다. 앞돌리기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아, 못 뽑아냈어요. 예. 자, 10-10의 스코어. 그리고 돌아서는 오태준입니다. 당점을 조금 더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건 조합이거든요. 당점을 안 낮추고 얇게 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 끝까지 느낄 수 있는 오태준이고요.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키스를 저쪽으로 빼고 간다는 거죠, 정말. 이 공을 살짝 끌어서. 자, 빨간 공. 네. 네. 키스가 나면서 튀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맞았죠. 정말 끝까지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 두 선수 중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좀 정말 본인의 기량을 좀 많이 보여주고 경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 두 선수가 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마음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돌리기 짧게 빨간 공 옆으로 지나갔고, 네, 좋습니다. 노란 공을 건드립니다. 아, 10-10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11-10. 어쨌든 오태준은 4세트 잡고 승부치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는 두께를 좀 넉넉하게 써도 키스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각도를 조금만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께를 너무 안 쓰고 가는 것보다는 두께를 쓰고 가도 됩니다. 아, 키스가 나오는군요. 한 점 획득하고 돌아서는 오태준입니다. 분명히 이 키스에 대한 위험성을 오태준 선수도 알았을 거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쓰면 이제 이 키스가 또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니면 아예 얇게 끄는 것도 괜찮았었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태준 선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공 두께감이 앞돌리기 내려가는데요. 아하. 득점. 자, 곧바로 또 하나의 정교한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세. 물론 에버리지 자체는 뭐 이렇게 높은 에버리지는 아니지만 정말 멋진 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멋집니다. 자, 원쿠션 반발이 일어나야 돼요. 아, 이거를 되돌아오기로 끌어친 거였군요. 저는 지금 리버스로 치는 줄 알고 네. 원쿠션 반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예 각도가 형성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원쿠션 반발이 일어나야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네, 이걸 끌어서 되돌아오기로 갔습니다. 리버스로 장장단. 네,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저는 이제 장장단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예. 네. 그 사이로 되돌치기를 했었는데 성공을 시키지는 못했던 6셀이었습니다. 자, 조금은 부드럽게 잘 내려놨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4세트 이제 오태준 선수에게는 석점 남아 있습니다. 횡단 느낌이 좀 묵직하게 내려가죠. 예. 자, 지금 다음 배치를 빨간 공을 쳤을 때 키스가 좀 의식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란 공을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봤고, 네네. 다시 한번 또 빨간 공을 보고 있어요. 자, 키스가 의식되는 상황이에요. 노란 공을 선택했습니다. 네. 키스 빠졌고요.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자, 지금 배치도 선택이 정말 좋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공을 치는 게 좀 무난해 보이잖아요. 네. 네, 옆돌리기 대전이 무난해 보이지만 키스 빼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공이었거든요. 아, 네. 네. 오히려 각도를 좀 형성하면서 키스가 좀 무난하게 빠질 수 있는 공을 선택을 했고 점점 더 지금 온도 차가 나고 있는 두 선수고요. 네. 다음 배치도 무난하게 만들어졌어요. 길게. 아, 아까 2세트였었나요? 3세트였었나요? 지금 이 배치가 이렇게 비슷하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슬아슬하게 지금 빠져나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여기서 네, 빨간 공 앞쪽으로 그대로 흘러 지나갔습니다. 다시 6세리 공. 3. 아, 좋아요. 득점. 당점을 낮추고 끌어간다기보다는 공들을 거의 대부분 예. 낮은 당점보다는 그냥 별로 안 낮은 당점에서 스핀볼을 만들거나 분리를 시키거나 이런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당점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13-12. 아,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습니다. 가져가면 4세트를 가져가면 6세리 올라갑니다. 아, 이거 리버스로 올리려고 했어요. 예. 네.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육세 선수가 보면은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타임아웃을 쓸만도 했거든요, 지금도. 끝까지 좀 타이트하게 좀 네. 네,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왜냐면은 상대방 점수가 2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지켜봐야 하는 아드란 육셀입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좋아요. 득점. 자, 14-12. 이제 세트 포인트입니다. 네. 가져가면
승부치기. 자신있게 짧게 쳤을 때 리버스 핸드가 걸려줄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지금은 뒤돌려치기로 가나요? 뒤돌려치기로 길게 뽑아냈어요? 네. 안 맞았습니다. 정말. 자, 이렇게 되면 기회는 다시 6세레게로 넘어가는 그림. 코너 반발이 너무 좋네요. 코너에서 저렇게 팩 돌았을 때, 이거 빨간 공은 움직이질 않는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1점을 남겨놓고 육세 선수에게 공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키스를 자연스럽게 뺄 수 있는 비껴치기이기 때문에 길게든 짧게든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자, 길게를 선택했고요. 좋아요. 득점. 두 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지션이 이어집니다. 64강까지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아드난 육세리고요. 육세 선수가 이렇게 큐끝을 살짝 올려주는 업스트록이라는 그 업스트록을 정말 많이 이용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낮은 당점을 아니고도 잘 끌리게끔 표현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코너 타고 나오면서 득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네. 14점 그리고 매치 포인트. 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오태준 선수의 입장이고요. 경기를 끝내야만 하는 아드난 육셀 선수입니다. 자, 지금 3뱅크를 쟀어요. 타임아웃 요청하는 육셀입니다. 그렇죠. 지금 타임아웃 쓰고 자, 옆돌리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3뱅크를 쟀어요. 네. 그리고 1세트 마지막도 3뱅크로 끝냈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맞습니다. 네.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각도를 좀 잘 재더라도 스트로크와 당점의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측 하단에도 이 6세레 루틴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첫 출발에서부터 각도를 잘못 쟀어요. 저는 지금 각도를 좀 짧게 재놓고 완벽하게 퍼트려 주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정도로 첫 출발부터 좀 짧아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이 짧았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조차 좀 짧은 코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육세리였었고요. 네, 지금 뭐 반발이 일어나서 각도가 짧아지는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니거든요. 기회는 오태준에게. 넘어와 있는 상황. 자, 이러면서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옵니다. 아, 정말 지금 긴장감이 두 선수 모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태준 선수가 이런 배치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육셀과 오태준. 그리고 자, 뒤돌리기 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섬세한 두께. 자, 두께 컨트롤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득점. 네. 자, 이렇게 결국에는 4세트 아드난 육세 선수가 15대 14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64강으로 올라서는 아드난 육세입니다. 네, 육세 선수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3세트 때, 그러니까 4세트 때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네. 네, 멋진 공도 나왔지만 좀 기본적인 공들도 좀 실패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정신력으로 맨 마지막 공 정말 섬세한 두께 컨트롤 정말 좋았습니다. 1세트에는 15대 6, 2세트도 15대 13.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줬던 육셀 선수였는데요. 3세트 오태준 선수가 가져가면서 정말 이 경기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4세트 이 정말 팽팽한 접전 끝에 15대 14 육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세트 스코어 3대 1 만들어내면서 아드난 육셀 선수가 64강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